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11페이지 저당의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 저당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의미인데요. 돈을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고정금리하고 이제 변동금리란 얘기죠. 그러면 융자를 받았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변동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고정금리라는 것은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그게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이죠. 그러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약정 이자율을 하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사전에 싸게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게 되면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을 다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이 사전에 약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할 수 있냐면 이 금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변동금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자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요. 이자율에 대한 이제 조정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변동금리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율을 낮게 주는 이유는요.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게 사전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에서는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금리 하에서는 기준금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리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마다 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1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줄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한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뒷장에 이제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변동 이자율 제도 안에서는 약정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이 되니까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환을 할 때 우리가 그 은행의 잔액을 항상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얘기죠. 또 가계 입장에서는 매달 이제 그 상환액에 대한 어떤 이제 예산을 짤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초기 이자율은 이제 적게 적용하는 게 변동금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에 대한 거를요.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죠. 112쪽에 하단에. 그래서 여기는 별표 3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인데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점증 또는 차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리금 상환 방식이니까요.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얘기고요. 그죠? 얘는 원리금이 점증 또는 체증한다는 방식이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는 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상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다.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13페이지 하단에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특징하고요. 원금 균등 상환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체증식 상환이 구성이 돼 있을 때요. 중간에 이제 원금 균등을 보게 되면 원금 상환액은 이제 일정하죠. 근데 이자 지급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당 지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때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원리금 균등에 대한 부분은요. 저당 지불액 원리금은 균등한데요. 그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원금의 상환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예, 이것도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하니까 요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겠고요. 체증식 상환에서는 상환액이 가면서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부의 상환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예,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점증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세 가지를.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기준했을 때요. 물어볼 때 자, 만약에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예,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 잔액 있죠. 대출 잔액은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으면 원리금 균등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저당 잔액은 어느 게 더 많이 남아 있느냐? 역시 원리금이 많이 남아 있죠. 저당 잔액이 대출 잔액이랑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은 어느 게 더 많으냐 이런 얘기죠. 상환액도 역시 원리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중간에 중도 상환한다는 얘기죠.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을 물어보니까 다 세 개가 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표현까지도 출제를 해본 거죠. 그래서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있을 때요. 거기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서요. 112쪽에 하단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초기 저당 지불액이 가장 큰 게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1회차 월 불입액 납부 이후에 잔금이 가장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대출자의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도 원금 균등이고요.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그렇다. 그럴 때 4번 지문에 보면요.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이게 가장 높은 것은요. 원금 균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요. 그 다음에 점증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 논리를 알려고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연소득에서 차입자의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같은 대출 조건이라고 그러면 가끔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하니까 예,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런 것만 물어보냐면 그렇진 않죠. 세 가지 방식을 비교했을 때 대출자의 이자 수입이 있죠. 예, 이자 수입이 가장 큰 방식.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개의 방식 말고 이게 하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기 상환 저당이라는 건요.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재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이자 수익은 재가 제일 커요. 만기 상환 저당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얘는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은 안 이루어져요.
이자만 납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액의 크기는 만기 상환 저당이 같은 대출 조건이면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 대출자의 이자 수익의 크기를 틀린 지문으로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은요, 상한 적용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계산에 대한 것도 인용을 할 수 있는데요. 계산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원리금 균등을 출제했고요. 그 이전에는 원금 균등을 두 번을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래에는 뭐는 안 물어봤냐면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있죠. 예, 여기 한 2, 3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그쪽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한번 인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계산의 논리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계산 논리도 한번 추가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 기본적인 성격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이 되면은 이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오면 아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넘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론으로 수업하는 시간은 없어요. 뭐 특강 뭐 이런 것 밖에는 없는데 현재 이 구성에서의 특강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론을 들여다보고 정리가 안 된 파트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부족한 게 많으면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돼요. 네? 안 되는 거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의 용어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 해봤죠? 네? 선생님 채점하다가 그냥 쓰러졌단 얘기죠? 네? 이럴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죠? 만회할 기회를. 만회할 기회를. 근데 도통 만회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왜? 아니 이게 지금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죠? 이거 왜 진행을 하겠어요? 이거 촬영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됐는데 등장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면 누가 손해요? 안 듣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다음 주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얘네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별표 세 개예요.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산 논리가 나오든 이론이 나오든 또는 이론 계산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이론도 내고 계산도 내고 여기가 그러니까 정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요.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이게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를 얘기를 해요. 자, 유동화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매각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되사는 것도 역시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동화 시킬 때 유동화하고 증권화라는 논리가 있어요. 이 유동화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2차 시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하고요. 2차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할 때 그때가 우리가 증권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할 때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동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보유 자산 전체에서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 자산이 있으면 다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요거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만. 그리고 여기는 주식 발행을 등을 통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분할해서 우리가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출제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이 하나 있죠.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하죠. 이걸 가지고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요.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 있죠. 네, 이거를 설정하는데 자, 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은 은행이 갖겠죠. 그러면 은행은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채권의 이 권이라는 거는요. 증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건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과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요.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이죠. 그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대출은 장기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기간이 불일치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때 금융기관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뭘 할 수 있으면요. 매매할 수 있으면 뭐가 다시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그러면은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함으로써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소유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얘기는요. 이 은행에서 한 100억을 조달을 해가지고요. 1인당 1억씩 대출해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100개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1억짜리. 이거 팔면은 다시 현금 들어오죠. 그럼 또 대출해 줄 수 있고. 다시 또 저당권 생기면 팔면 다시 돈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저당 시장을 가게 되면요. 1차 저당 시장이 있어요. 1차 저당 시장은요. 주택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 몇 차? 이게 1차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요.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를 주택담보대출시장 또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네. 그러면 2차 시장이 있어요. 자, 2차 시장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이라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어요. 얘들이 대출 관련 업무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보금자리론을 위탁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들이 있죠. 보금자리론 상품을 기초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지속적으로 이 은행에다가 뭐를 지원해 줘야 돼요. 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대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금자리론 상품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나면요. 얘네도 뭐가 설정이 되겠어요. 대출해 주고 발생한 저당 채권 있죠. 권리는 얘한테 있으니까. 이 저당 채권을 얘네가 보유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는 이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겠어요? 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성격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주택담보대출시장 또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2차 시장은 주택자금공급시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 바뀌면 틀리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15페이지 중간 하단에 가게 되면 이런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자, 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자금 수요자에게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1차 금융기관 이렇게 효과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권의 투자자, 그 다음에 국가 정책적인 효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금융기관이 얻게 되는 효과예요. 참고로 이게 저당이 유동화가 되면 예? 자금 수요자는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자금 수요자는 이게 유동화가 되면 자금 수요자는 그렇죠. 대출이 용이해지죠. 은행에서 쉽게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얘는 단기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해주겠는데 이게 유동화가 가능하니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은 좋아지는 거고요. 유동성 위험은 낮춰진다고요. 이게 각각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 얻게 되는 효과고요. 이 주택의 수요자들은요, 좀 더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강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냐면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원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에 대한 부분은 상승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런 증권이 있으면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예,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면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누구에 대한 효과다.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다. 예, 이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 별표는 하나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저당담보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걸 주택저당증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인가요? 백이라는 게 담보로 담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주택 저당이라는 건요, 주택 담보 대출을 기초로 발생한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박스가 있죠. 저당 이 대출 기간, 그다음에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는요, 1차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기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있어요. 걔를 누구를 얘기를 했어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누가 있어요? 응? 전문으로 하는 회사 누가? 응? 누가? 자, 조만간 기다리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죠? 응? 이론이 끝나면 선생님 진도에 치진 않잖아요. 그죠? 문제 풀이하는데. 응? 그죠? 그러면 기대해도 좋아. 저기고 학원 앞에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지? 오면서부터 물어봐 줄 테니까. 그렇잖아? 도착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잖아? 들어오면 순간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렇잖아? 한 번 더 지각하면 죽음이야, 그냥. 야, 그래도 사람이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게 그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어? 참. 지금 이거 하는 양반들은 때 뭐라고 그러냐면, 김총각 좀 살살 얘기해 주세요. 뭐, 김총각이 너무 안 돼 보여요. 뭐 이런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야. 여기 내가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들어보라. 여기서 앉아 있어 보면. 그치? 그거를 유심히 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얘기를 해. 조금 더 많이 다그쳐야 될 것 같다고. 그렇잖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어? 참. 너는 웃을 때가 아니야. 큰일 난다고 너 지금 진짜. 아이고.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너 시험 끝나면은 저기 댓글 빗받치게 올라온다. 그 김총각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대전에 살고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어? 어휴, 참 내가. 자, 이 저당담보증권에서요, 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얘기할 때요.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증권을 발행하겠죠. 그죠? 증권을 발행할 때 얘는 SPC를 설립을 해서 이 증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 얘가 증권을 발행할 때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설립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특수 목적 회사라고요. 이게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세우는 회사예요. 이게 스페셜 퍼퍼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 목적 회사 또는 특별 목적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요. 이거를 특수 목적 회사 또는 특별 목적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권을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을 또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별도의 SPC를 또 설립해서 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주택금융공사는 뭐를 통해서? SPC를 통해서, 특별목적회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다. 그건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 얘기하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를 보면요. 얘가 지분형 MBS가 있죠. 그 다음에 채권형 MBS가 있죠.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어요. 그죠? 자,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죠. MBB죠. 그 다음에 혼합형은 MPTB죠. 그 다음에 뭐? 네, CMO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를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구별 기준은? 네? 지분형하고 채권형 있죠? 네.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네? 얘들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라고요. 이게. 그죠? 여기는 소유권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투자자란 얘기죠. 얘는 전부 다 누가? 이거 전부 다 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혼합형이냐? 이 두 개의 성격이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MBB하고 성격이 같고. 자,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MPTS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거 투자자란 얘기죠. 그죠? 이걸 기초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요 중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CMO 있죠? 얘만 계층이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 있죠. 그다음에 만기 있죠. 예, 만기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다계층 채권이다.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만기가 보장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자금 수요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랑 관계없이 여기 투자자에게 만기가 끝날 때까지, 도래할 때까지 이자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는 넷 중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에? 자금 수요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그죠? 발행 기간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중에서 이 어느 거? 에? 어느 거? 일단 C 들어가는 애는 빼고 얘기해 보세요. 에? 앞에 C로 시작되는 애는 빼고. 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은. 이게 전부 콜방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얘는 이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증권을 발행하는데,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투자자에게 만약에 뭐를 주려고 그러면요. 이자를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있죠. 아, 이거에 기초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 채무 불행하면 더 이상 이자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꾸 이자를 주는 게 아까우면은 얘가 얘한테 발행한 MBB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들이면은 투자자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MBB는 거기 옵션이 걸려 있어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얘가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만기 때까지는 얘는 뭐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자의 지급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만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 얘밖에. 얘네들은 가만히 봐보세요. 원리금을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그러면 저쪽에서 조기 상환이 발생하면 얘네 수명이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다만 얘는 계층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가장 그 기간이 긴해 있죠. 예, 걔는 아무래도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좀 느리게 끝나더라도 언젠가 끝나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전에. 근데 얘만은 뭐가 보장이 돼 있다. 만기가 보장이 돼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117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요.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은 맨 끝에 가면 콜방어라고 돼 있죠. 거기 MBB만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MBB에 가시면 박스 밑에, 자, 거기 지문 2번을 보시면 MBB는 증권의 투자자가 발행자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콜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한번 활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상은 거기 저당담보증권의 그 박스에 나오는 종류 있죠. 예. 그거라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용을 조금 복잡하게 주면은요,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쉽다, 어렵다. 예. 그거는 어렵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별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론을 배웠는데 어느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표현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는 표현이구나. 이걸 가지고 내용 정리를 크로스로 한 번씩 이렇게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고요. 예, 뒤에 나와 있는 자산담보증권은 뭐
참고하셔도 돼요. 자산담보증권은요, 참고로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유동화 제도를 보면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죠. 이게 더 포괄적인 거예요. 여기 얘는 이거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 자산을 기초로는 다 유동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요. 리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 시험에는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아, 물론 이제 그렇게도 인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투자 회사를 나타내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건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있죠. 이거를 부동산 투자 회사가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뭐를 발행을 해요? 예,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이거를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여기서 조달해서 이리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해 주는 파이프라인이자 도관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뭐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응? 이거 일단 부동산 상품이 있잖아요. 이게 표준화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시장에 부동산이 있으면요. 가치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단위도 틀리고 다 면적도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를 뭐를 발행하니까? 주식을 발행하니까 얘가 표준화가 되죠. 액면가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인데 이거를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0억짜리 부동산이면 액면가 만원짜리 100만 주를 발행하면은 쪼개서 우리가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자, 100억짜리 부동산에 5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거래하면? 주식을 통해서 거래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도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이 사람이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들이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 오피스 또는 주택 저당 증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좋아져요? 유동성이 있죠. 예. 네. 자,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때는요, 얘를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시장에다가 뭐를 판매하면, 주식 거래하면은 빨리 현금화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에 뭐가 확보될 수 있어요? 투명성이. 옛날에 소수의 자산가들이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은요, 우리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디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래가 투명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랬었을 때, 아, 거기 이제 밑에 종류에 따라 투자 대상에 따라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자금 모집에 따라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보면요. 일단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투자 운영을 얘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명목회사예요. 즉 서류상의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산의 투자 운영을요 자기네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얘네 성격을 출제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얘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주식회사로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는 자산관리회사에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련 회사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어요.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른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업무의 성격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얘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애고 얘는 단순히 뭐만 해주는 거예요. 자문 및 평가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틀리다고요. 에? 그렇게 한번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 자문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조사해 주는 거예요. 에? 이게 개발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아니다에 대한 여부만 조사해 주는 것이지 얘가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에? 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종류에서 투자 대상에 따라 지분형, 모기지형, 혼합형 이렇게 나오군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미국 있죠. 예, 미국의 이제 그 세법의 기초에서 투자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인용이 돼야 안 돼요. 인용이 안 되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배당 있죠, 배당. 예, 배당을 우리나라는 원래 기준하면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주도록 돼 있죠. 예. 근데 미국 애들은 100분의 95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출제했을 때 100분의 95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했었다고요, 그때. 그 이후로는 미국 요건에 대한 논리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요 제도를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도 출제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일명 리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그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현물 출자의 방법으로, 예, 설립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부동산 투자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 못해요. 안 되지. 그게 작년 문제 답이었다고요.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요. 그걸 작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를 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 있죠. 설립 자본금은 얘 얼마? 최저 자본금 얼마?
그 다음에 얘는 주식 공모하죠. 그렇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얼마를? 에? 얼마? 에? 아니 30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30. 100분의 30 이상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되는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 안 받잖아요. 얘는 3호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 있죠. 주식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주식 분산. 거기 보면 주식 소유 한도라고 해놨죠. 박스에 보시면 119쪽에 주식 소유 한도가 주식 분산을 얘기한다고요. 여기는 얼마?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죠.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처분 제한.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국내 부동산은 몇 년? 국외 부동산은요? 국외 부동산은 자율이에요, 자율.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라는 거는 자율로 하라는 이런 얘기랑 똑같죠. 근데 얘는 이 적용 안 받죠. 처분 제한의 적용을.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의 요건이 있죠. 자, 매 분기말 현재, 그쵸?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이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 된다는 조항이 있죠.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금을. 예? 네? 있다고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어 있고, 다만 120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합병, 조세 감면, 차입 및 사채 발행, 고위에 가면 배당이 있죠. 예, 네, 당해년도 이익 배당한도에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생략해 두셔도 돼요. 요거는 법의 개정 여하에 따라 올 연말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배당해도 된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비 두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자, 참고로, 여기 있는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툭툭툭툭툭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나오면 놓고 빨리빨리 답을 맞추고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1차는 시간 싸움인데. 예? 예, 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예, 프레이트 파이낸싱부터 하시죠.